아닙니다. 어?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와! 아, 이것도. 아, 누가 보내주셨구나. 저기가 했나 봐. 우리 회사에서 해준다 그랬는데, 원래? 아, 못 살아, 진짜. 고맙죠. 네, 너무 저 감동했어요. 네, 서로 계속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게 그런 마음들이 너무 예쁘고 고마운 거죠. 어머. 어? 이거 빨리 먹어. 가져가. 오면서 김밥을 다 드시고? 간은 안 먹었어요. 아, 아, 네. 적당히 드시고? 유재 씨는 되게 잘 드시고 네. 부담 없이 그래서 잘 안 붓는 스타일인가 봐요. 매회 절규면은 닭 한 마리는 가야 돼요. 그죠? 닭 한 마리. 카메라의 존재를 잊으신 것 같아요. 나 잊었어. 저. 진짜 맛있게 너무 진짜 찐 표정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. 그 넣으면 안 되는데? 아, 지금 생각한 거예요, 먹다가? 네. 할 수 있다. 아, 잘 드신다, 진짜. 입맛 돈다, 입맛 돈다. 보셨죠? 입에 들어가면서 이미 견과락이 반찬으로 가 있거든. 멜론을 수박처럼 드시면 안 잘려. 멋져. 어? 마탕. 마탕 가야죠. 마탕 먹어야 돼요. 진짜 많이 먹네. 카메라 잊으신 거 아니, 잊었네, 거죠? 잊었네. 아, 한국판 역시. 좋네요. 아, 아, 제가 아, 맛있지. 운동은 도넛 한 3분의 1 정도 양을 한 것 같거든요. 그 한 바퀴 돌았는데. 아 근데 운동을 많이 했는데 다 안 나온 거죠. 여러 개. 어, 너무 맛있잖아. 큰일 났네. 다 먹으면 안 되는데. 저거는 사실 하나 남으면 못 먹어요. 먹으면 한 세네 개는 먹어야 돼. 너무 맛있어 저거. 맛있죠. 아 발라서. 실컷 열심히 운동해놓고. 그래서 먹어. 실컷 열심히 운동해놓고 그래서 먹어. 아니 실컷 이렇게 운동해놓고 이렇게 또 먹어. 다시 채워넣어 다시. 진짜 맛있다. 크림을 여기에 발라서 먹으니까 저거를 이렇게 손바닥에 쥐게 되면 진짜 욕심쟁이야. 손바닥으로 쥐면 그건 끝난 거야 이제. 고칼로리. 고칼로리. 아 그래도 계속 하신다. 계속 움직이시면서. 오늘은 먹는 걸로. 근데 확실히 운동하고서 먹으면은 죄책감이 덜 생기긴 하죠, 약간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면제부에 면제부, 예. 목포 스타일. 뭐지? 와, 아, 여기 맛있지. 여기, 아, 여기 아세요? 너무 맛있어. 와. 아니 그 다음 날 촬영 없어요? 그 다음 날 촬영 없었어요. 아, 다행이다. 이럴 땐 한 번 또. 네. 근데 저기는 원래 다니시던데? 어, 근데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오래 다녔어요. 오. 막창이랑 염통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? 다 시킬 수도 없고. 엄청 먹어야 되고 하나씩 혼자서? 1인분씩 아니 그거 하면 오겠지. 아 어떡하지? 다 먹고 싶다.
안녕하세요. 저 주문해도 될까요? 저 고창 2인분부터 시작을 일단 할게요. 시작을 할게요. 부터 시작을 할게요. 그거랑 소주 하나 주세요. 와우. 저기 돌아오나 파란색이요. 아. 아, 저 친구, 예. 몇 시쯤이었어요, 저 때가? 저 때 4시요. 아, 뭐 아무것도 없는데 쓴거 나왔어. 음식 먹기 전에 세전이 훨씬 더 기분 좋은데. 왜 안 오지? 혹시 오늘도 먼저 와 계시는군요. 아, 내가 그랬나? 항상? 언니, 언니가 언니인데? 좀 빨리. 그 뒤가 오르겠어, 여기. 님 자주 와요, 여기? 나 자주 왔었지. 언니 벌써 다른 거예요? 응. 혼자? 어, 혼자. 아유, 아유. 그랬어, 우리 또 받으시오. 아, 저 낮술 얼마나 좋아. 어. 어. 대낮에 원래 대낮에 대낮에 먹어야 제맛이지. 이거 오늘 아 너무 맛있겠다. 나 오늘 저녁에 제가 가야겠다. 바로 진짜 아 바로 먹어도 돼요? 자 얘네들이 좀 우와 맛있겠다. 이거를 일단 올려야지 스토리에. 아 인별그램 하십니까? 네, 인별그램 하. 아, 나 인스타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.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거 모르더라고요. 우와. 팔로우가 좀 늘긴 했던데? 아, 그래도 너무 없어, 팔로우가. 금방 나실 거예요, 다. 아, 너무 또 심심하게 올렸네. 아, 그래도 어떻게. 아, 이모티콘. 괜찮아? 아, 이모티콘 왔어. 아, 나 근데 이게 아직 포켓몬에 잘 안 익어가지고. 내가 그렇지 뭐. 아, 진짜 맛있다. 근데 고기 꽉 찼어. 어, 너무 찌그러지니까 이미 올려놨지. 이제 화면에 찐버거로 나올 수 있어. 아, 근데 윙크 먹방을 하시네요. 너무 맛있을 때 나오는 리액션. 저도 몰랐어요. 이 꽉 찬 골. 너무 맛있어. 고소. 근데 나 지금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. 난 여기 옥상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분위기가 주는 맛이 있다, 솔직히. 순삭, 순삭. 하나 더 먹어줄까? 너무 많아? 나 하나 더 먹고 싶은데. 그럼 하나 더. 하나 더 먹어볼게요. 국장 하나만 더 주세요. 다른 거 먹을 거 아니에요? 사이드? 청국장 먹을 거 아니에요? 뭐 맛있는 녀석들 먹으면. 계속 먹는 것만 나와. 한 판을 세로. 청국장도 하나 줄게. 언니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는데. 응? 어, 근데 언니는 약간 되게 신비주의 속에 있는 약간 다른 세상 사람 같은 느낌 좀 있었어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나 아저씨의 그 강윤희 캐릭터나 지금 여기에 수련이 캐릭터가 나의 찐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. 그 연기인데. 그러니까 연기 너무 잘한다. 어, 나 진짜.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게 되게 이미지가 굳혀지고 있어서. 막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? 이 캐릭터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. 나 진짜 웃긴 거. 언니의 모습. 아, 웃긴 거? 나 진짜 웃긴 거. 웃긴 거 잘할 것 같아. 웃긴 거? 코미디? 정말요? 약간 백수 네. 옆집 언니 이런 것도 잘 어울려. 좀 편안하네. 어, 언니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. 언니의 생활 연기가 나오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죠. 오! 우와! 맛있겠어. 내가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. 청국장 진짜 맛있겠다. 찐인데? 찐. 아. 바삭한, 약간 이 영상이 미워지고 있어. 바삭한 누룽지 식감. 아니, 안 먹었어?
너무 맛있어. 어. 대박. 너무 맛있어. 아니, 씻기도 전에 일단은 감탄부터 하시고. 못 살아. 엄지 쪘어? 네. 아, 참. 배불러요. 배불러? 응. 나도 배불러. 나 공주 되게 아쉽다. 어. 안 부르네. 내일 시합 있어요. 그만 먹을게요. 시합.